많은 공항들은 물가에 지어져 있습니다. 이유는 아주 많아요. 우선 대부분의 공항들은 대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는 대개 바다나 강, 호수 근처에 있죠. 트럭이 없고 적절한 도로가 지어지지 않았던 옛날에는 물건을 배로 운송했기 때문에 도시 근처에 바다나 강이 있어야 음식이나 건축 자재와 같은 필수적인 물자를 도시에서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이 있어야 도시의 경제를 부양해줄 무역도 가능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골보다는 사업이나 휴가를 위해 대도시로 여행을 갑니다. 따라서 도시에 공항을 짓는 게 이치에 맞았죠. 여행에 대한 수요가 높다면 공항에 대한 수요도 높고 또 수익성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이게 공항을 물가에 짓는 유일한 이유는 아니에요. 대도시는 보통 아주 붐비는데 공항을 지으려면 아주 넓은 부지가 필요하죠. 뉴욕시 한복판에 공항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큰 공간을 찾아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기본적으로 불가능할 겁니다. 물가 근처의 지역은 보통 좀 더 시골 지역이기 때문에 고층 빌딩으로 가득 찬 대도시보다 공간이 더 많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심지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일본에서는 땅이 매우 귀하기 때문에 건축가들은 오사카만에서 5km 떨어진 곳에 인공섬을 지었고 그곳에 간사이 국제공항을 건설했습니다. 이 인공섬의 길이는 4km, 너비는 2.5km입니다. 크기가 상당해서 우주에서도 보일 정도라고 해요. 이 공항을 짓는 데는 무려 38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철도, 고속선을 타면 혼슈섬까지 갈 수 있어요. 간사이 국제공항은 1994년에 문을 열었으며 바다에 건설된 세계 최초의 공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치에도 불구하고 간사이 공항에는 1.5km 정도의 세계에서 가장 긴 공항 터미널이 있습니다. 또한 비행기가 착륙할 때는 주위에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장애물이 있다면 비행기를 착륙시키기가 정말 어려워질 테니까요. 이때 나무, 산, 건물, 송전선 모두 이 장애물에 포함됩니다. 물 위라면 어떤 것도 비행기의 이륙과 착륙을 제한하지 못할 테니 훨씬 더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산이 많은 섬에서는 섬 위의 산처럼 보통 활주로가 바다와 평행하게 놓여 있습니다. 카나리아 제도의 공항 중 하나인 그란 카나리아 공항이 이렇죠. 이는 안전상의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만약 비행기가 활주로로 착륙을 취소하고 다시 돌아가야 한다면 아무 충돌 없이 안전히 착륙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할 겁니다. 또한 비행기 안의 승객들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안전한 각도로 다시 하늘을 날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안전한 고도에 도달하려면 공항이 대도시나 산악지역에 있을 때보다 바다 근처에 있을 때 훨씬 더 쉽고 안전할 겁니다. 착륙 실패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조종사들은 이륙 시 엔진 고장에 대처하는 법을 훈련받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수 있는 적절한 속도에 도달한다면 엔진이 고장나더라도 활주로를 떠나야 해요. 걱정하지는 마세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할 뿐이지 엔진 하나로도 날 수 있으니까요. 엔진의 힘이 줄어들어 적절한 고도에 도달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륙할 때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해지게 되거든요. 바다를 향해 이륙한다면 어떤 장애물에 충돌하게 될지 걱정할 필요 없이 안전한 고도에 쉽게 오를 수 있습니다. 물가에 공항을 짓는 또 다른 이유는 하늘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날개에서 생성된 양력뿐만 아니라 엔진의 추력이 감소됩니다. 그러니 높은 곳에서 비행기가 출발해야 한다면 이륙하는 게 더 어려울 거예요.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더 긴 활주로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게 되어 좋은 선택이 아니겠죠? 낮은 곳에서 비행기가 이륙한다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기 때문에 연료도 덜 필요해질 것이고 비행기가 열심히 돌아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음도 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공항의 소음 수준은 꽤 상당한 편입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비행기가 집 위를 지나가며 소음을 낸다고 상상해보세요. 공항을 주거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물가에 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물고기들은 보통 소음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몇몇 국가에서는 공항 때문에 소음의 영향을 받는 집이 있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독일인데요. 그 모든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지붕을 개량하는 것부터 벽 단열재를 추가하는 것까지 모든 지원을 해줍니다.
해안가에 공항을 짓는다면 그 비싼 지원금을 모두 아낄 수 있겠죠? 공항은 이렇게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해안 지역에는 비행을 할 때 유리한 날씨상의 이점이 있어요. 물에서 육지로 부는 지속적인 바닷바람이 불기 때문이죠. 비행기는 대부분 바람을 타고 착륙하고 이륙하기 때문에 바닷가는 공항을 건설하기에 완벽한 장소일 겁니다. 예상치 못한 강풍으로 인한 지연도 없겠죠. 단, 봄과 여름에 불어오는 바닷바람은 좋지만 물가의 지역은 가을과 겨울에 안개가 끼기 쉬우므로 장단점이 모두 있겠네요. 하지만 모든 공항이 해안가에 위치해 있지는 않습니다. 역시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새입니다. 깃털 달린 이 친구들은 맛있는 물고기를 먹기 위해 바닷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종사들에게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공항에서는 공포 전술을 사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비행기는 엄청난 소음을 만들어내는데 새들은 소음을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공항에서는 또 별도로 큰 소음을 내거나 방해가 되는 새를 쫓아내기 위해 심지어 매를 훈련시키기도 해요. 하지만 바다와 가까운 곳에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명백한 위험은 홍수예요. 공항을 짓는데 드는 돈도 엄청나고 비행기 값도 만만치 않으니까요. 지난 2018년 간사이 공항은 태풍 제비로 인해 침수되었습니다. 이틀 동안 모든 운항을 취소해야 했고 수위가 너무 높아져 비행기의 엔진이 고장나 버렸어요. 해안공항들은 홍수로부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치를 취하기는 하지만 태풍으로부터 모든 것을 구해내는 것은 꽤 어려운 일입니다. 해수면의 상승과 극단적인 날씨 변화로 인해 이런 홍수가 일어날 가능성은 점점 커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 100개 중 4분의 1이 해발 10m 미만이고 뉴욕, 샌프란시스코, 상하이를 포함한 12개 공항은 5m 미만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이쿠. 그리고 물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지나치고 나면 갈 곳이 없다는 거죠. 오버슈팅은 기본적으로 조종사가 활주로 길이를 짧게 생각해 제시간에 이륙 속도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공항이 육지에 있다면 비행기가 달릴 수 있는 잔디나 콘크리트 길이 조금 있을 거예요. 이 경우 비행기에 약간의 손상이 생기겠지만 큰 피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안공항이라면 비행기가 바로 물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다행히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기술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도구에 조종사가 기상 조건을 포함해 이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입력하면 이 시스템은 비행기가 정지해야 하는 활주로의 길이를 계산해 줍니다. 또한 많은 공항에서는 물벼락을 피하기 위해 활주로 끝에 부드러운 콘크리트를 깔아두었습니다. 비행기가 이 부드러운 콘크리트 위를 지나면 속도가 늦어져 너무 멀리 나가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물가에 공항을 지을 때 생기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높은 수요 때문에 해안이나 호수 옆의 토지 임대료는 육지보다 높습니다. 미국에서 해안 지역은 전체 육지의 약 10%에 불과하지만 미국 인구의 40%가 해안가에 살고 있으니까요. 공항은 평지에 지어야 하지만 이 평지를 찾는 게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해안지대는 모래 상태와 습지 때문에 특별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공항 중 하나인 뉴욕의 JFK공항이 습지에 지어졌거든요. 이 땅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쌌지만 습지대는 실제로 많이 활용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무거운 것들을 올리기에 적합한 땅을 만들기 위해 많은 돈이 들 수도 있지만 모두 해결되었죠. 습지라고 해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중 하나에서 이렇게 큰 부지를 발견하는 건 매우 드문 일이니까요. 비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이 된 지 오래예요. 하지만 비행기를 자주 타는 분들조차도 비행기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비행기에서 맨발은 안 돼요. 항공여행의 가장 큰 금지사항 중 하나입니다. 불쾌한 냄새에 대한 이야기는 말할 것도 없죠. 수백 명의 승객이 한꺼번에 신발과 양말을 벗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비행기 바닥은 매우 더러워요. 전염성 발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맨발로 통로를 걷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앞선 승객이 지나간 자리에는 먼지가 많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화장실 바닥은 말할 것도 없고요. 발의 자유가 필요하다면 신발을 벗더라도 최소한 양말은 신으세요. 또는 가벼운 슬리퍼를 가져가세요. 기내에 가압된 공기는 습도가 약 20%에 불과한 사하라 사막과 마찬가지로 건조하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비행 후에 피부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가습기를 여러 대 설치해 수분을 공급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가습기를 추가로 설치하려면 항공사에 많은 비용이 들어요. 또한 비행기의 기체는 대부분 알루미늄과 기타 금속으로 만들어져 습한 공기는 부식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 보습제를 지참해서 비행 중에 사용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항상 트레이 테이블을 고정하고 이착륙 중에는 절대 내려놓지 마세요. 비상 대피 시 여러분과 다른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조치예요. 또한 이착륙 시에는 좌석을 똑바로 세운 자세를 유지하세요. 우선 좌석이 뒤로 젖혀져 있으면 뒤에 앉은 사람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비상시 대피 속도가 심각하게 느려질 수 있어요. 또한 뒤로 많이 기울어질수록 비상 착륙 시 안전벨트 자세를 취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이착륙 중이나 착륙 직후에는 잠을 자지 않도록 하세요. 우선 건강에 좋지 않아요.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비행 단계에서 기내 기압이 매우 빠르게 변한다는 거죠. 이는 차례로 귀의 기압에 영향을 미치죠. 이 시간 동안 하품을 하거나 침을 자주 삼키는 등 긴장을 풀고 귀를 열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껌을 씹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잠을 자고 있으면 이완을 할 수 없어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어요. 물론 안전 문제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고는 이착륙 중에 발생해요. 이 단계에서 잠을 자면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의력과 의식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수 있어요. 다음 권장사항은 미국 환경보호국 EPA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이 기관에 따르면 기내에서 뜨거운 음료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해요. 차나 커피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물은 병에서 나오는 물이 아니에요. 일반 수돗물이에요. 그리고 비행기의 물탱크는 오래돼서 박테리아가 가득한 경우가 많아요. 2004년에는 물 샘플의 12% 이상에서 해로운 박테리아가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그래도 기내에서 뜨거운 음료를 마시고 싶다면 절대로 혼자서 커피나 차를 따르지 마세요. 승무원은 붐비는 비행기의 복잡한 통로에서 이러한 작업을 처리하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에 실수로 본인이나 다른 승객에게 화상을 입히지 않을 거예요. 비행기에서는 콜라를 주문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기내 기압이 매우 낮기 때문에 거품이 많이 발생해요. 명백한 이유로 승무원은 거품이 가득한 컵을 제공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컵의 절반만 채우고 거품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따르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겠죠. 통풍구를 열어두세요. 이렇게 하면 세균의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비행기는 고품질의 공기 필터가 장착돼 있어 공기 중 세균을 99%까지 잡아내요. 따라서 기내에서는 안전할 거예요. 하지만 트레이 테이블은 꼭 닦아두세요. 화장실 문 내리기 버튼보다 8배나 많은 박테리아가 있는 기내에서 가장 더러운 곳입니다. 창가 좌석이 있는 경우 창문에 머리를 기대는 것도 피해야 할 행동이에요. 누가 먼저 자리를 차지했는지 알 수 없고 어쨌든 유리에 세균이 묻어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기내에서 뒷굽이 없는 샌들과 하이힐을 신지 않기로 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러한 요청에는 매우 심각한 안전상의 이유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유형의 신발은 항공기에서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어요. 하이힐을 신었을 땐 대피 시 승무원이 비상 슬라이드를 사용할 경우를 대비해 하이힐을 두고 가셔야 돼요. 하이힐은 미끄럼틀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맨발로 비행기에서 도망치고 싶으신가요?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아니요. 대신 밑창이 단단한 튼튼한 신발을 신으세요. 이렇게 하면 신발 없이 뜨거운 활주로나 잡초밭에 서 있을 일은 없을 거예요. 머리 위 칸에 무거운 물건을 넣지 마세요. 난기류가 심할 때는 물건이 내부에 고정되지 않을 수 있고 물건이 떨어지면서 승객과 다른 승객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어요. 따라서 머리 위 칸에 물건을 넣는 것이 어렵다면 옆 좌석이나 다른 곳에 두는 것이 좋아요. 하드랜딩에 대해 조종사를 탓하지 마세요. 악천 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의도적인 것일 수 있어요. 활주로가 물이나 눈으로 덮여있는 경우 비행기는 수중을 깨뜨리고 수중 착륙을 방지하기 위해 세게 착륙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물이 윤활유 역할을 해서 비행기가 제동이나 다른 어떤 제어에도 반응하지 못할 수 있어요. 비상 상황이 아닌데 비상 슬라이드를 설치하는 것은 매우 나쁜 생각이에요. 몇 시간씩 재현될 수 있고 손상되지 않은 슬라이드를 다시 컨테이너에 포장하는데 수천 달러의 비용이 들 수 있어요.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에서 더 빨리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텐데요.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될 거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이창육 씨 창문 가리개를 열라는 승무원의 지시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건 승무원이 밖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확인하고 상황을 평가해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를 들어 한 출구 바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승무원은 승객을 다른 출구로 안내해요. 스프레이형 데오드란트나 면도크림은 비행 중 폭발할 위험 때문에 기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니 휴대 수화물에 넣지 마세요. 스틱형 데오드란트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또한 보조 배터리는 위탁 수화물에 넣어서는 안 돼요. 보조 배터리를 기내에 반입하려면 용량이 2만 밀리암페어를 넘지 않아야 돼요. 또한 비행 중에는 불이 붙을 수 있으니 사용하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리튬 배터리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고에너지이기 때문에 주위에서 취급하지 않거나 잘못 사용하거나 제조상의 결함이 있는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러한 배터리는 기내에서뿐만 아니라 지상에서도 꽤 많은 화재의 원인이었죠. 공항 스캐너는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반면 공항 직원들은 특수 복장 없이는 스캐너 근처에 머물 수 없어요. 수화물 스캐너 옆을 지나갈 때도 위험은 최소화돼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기내에서 바보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예의 바르게 행동하세요. 분명 다들 잘 하실 테지만요. 또한 절대 혼자서 비행기에 착륙하려고 시도하지 마세요. 웃지 마세요. 농담 아니에요. 영화에서 조종사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비행기를 착륙시키지 못하는 장면이 종종 나오죠. 그때 아주 숙련된 주인공이 게임을 시작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천재적이고 실제 항공기 모델과 100% 일치하는 컴퓨터 시뮬레이터를 좋아하고 지상의 모든 지시를 따를 준비가 된 사람이라도 스트레스라는 단순한 측면으로 인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역사적으로 조종사가 무력화된 후 아마추어가 소형 개인 비행기를 착륙시킨 사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조종사가 아닌 사람이 상업용 여객기를 착륙시킨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영화 속 이야기일 뿐입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와이파이 연결한 후 침대에 누워 새로운 창밖 풍경을 담은 사진 15장을 올립니다. 처음에 설렘이 사라지고 난 후 대형 TV에서 수상한 불빛이 깜빡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감시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스파이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걸까요? 몰래카메라는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존재합니다. 큰 카메라는 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 작은 카메라는 정말 은밀하고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어요. 가구 뒤 장식물이나 통풍구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숨어 있을 수 있죠. 알람시계, 액자, 꽃병, 램프 등 일상적인 작은 물건을 숨길 수 있는 특수 카메라도 있습니다. 이러한 물체가 이상한 각도로 향하고 있는지 침대나 욕실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몰래 카메라를 발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모든 카메라에 렌즈가 달려있기 때문에 렌즈 반사를 찾는 것입니다. 불을 끄고 손전등, 레이저 포인터 또는 특수 무선 스파이캠 탐지기로 방 안을 천천히 스캔하세요. 탐지기는 적외선 스캐닝 조명과 하나의 조명등이 함께 제공됩니다. 반사되는 빨간색 반점을 발견하면 손전등을 켜서 몰래 카메라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풍구와 벽이나 천장의 다른 구멍과 틈새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부 고급 탐지기는 카메라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에 훨씬 쉽게 발견하고 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탐지기는 전원이 켜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카메라에서만 작동합니다. 휴대폰도 숨겨진 위협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블루투스를 켜고 주변을 걸어보세요. 알 수 없는 장치가 화면에 나타나는지 확인하세요. 또 다른 방법은 호텔에서 사용 중인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장치를 보여주는 네트워크 스캐너 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스캔이 완료되면 목록에서 IP 카메라 또는 캠과 같은 장치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또한 휴대폰을 셀카 모드로 설정하고 조명을 끄고 커튼을 닫은 다음 화면에 초점을 맞추면서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세요. 화면에 보라색 또는 흰색 조명을 주시하세요. 탐정 놀이를 좀 더 해보려면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방 안을 걸어보세요. 몰래카메라는 일종의 무선 주파수를 방출해야 합니다. 전화통화 신호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아요. 방의 특정 구역에서 통화하는 동안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전등, 스위치,
전기 콘센트, 램프 및 평소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물체를 확인하세요. 약간 삐뚤어져 있거나 구멍이 나 있거나 위치가 잘못되어 있다면 누군가 손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스파이 장치에는 전선이 필요하며 누가 설치하든 전선을 비닐 바닥판 뒤에 숨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과 벽이 만나는 곳도 확인해야 하는 또 다른 곳이에요. 울퉁불퉁하거나 변색된 부분은 마이크가 숨어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동전보다 크지 않더라도 천장과 벽에 있는 반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래카메라나 의심스러운 물건을 발견하면 주저하지 말고 호텔 관리팀이나 예약 서비스 알려주세요. 직접 기기를 만지거나 옮기려고 하지 마세요. 호텔 측에서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현지 경찰에 연락하세요. 방에 카메라가 있는지 스캔한 후에는 거울을 확인하세요. 누군가 반대편에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을 수 있어요. 먼저 거울이 벽에 내장되었는지 또는 조절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거울이 반투명하면 벽에 내장되어 있는 겁니다.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거울을 확인할 수 있어요. 손가락 끝을 유리에 대고 손가락을 떼어낼 때 지문이 남을 정도로 세게 누르세요. 지문을 관찰하세요. 지문과 유리가 있어야 할 곳에 거울 사이에 작은 틈이 있다면 그냥 거울이에요. 반투명 거울에는 틈이 없습니다. 거울이 반투명인지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은 두드리는 거예요. 반대편에서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면 거울에서 텅 빈 소리가 날 거예요. 이중 거울은 내 쪽보다 반대편에 더 밝은 조명이 필요합니다. 거울에 가까이 다가가서 양손으로 눈을 가리세요. 거울 뒤에 빛이 보이나요? 그렇다면 원치 않는 관객이 있을 수 있어요. 방을 나가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모든 문이 단단히 잠겨 있는지 확인하세요. 모든 문이란 방으로 들어가는 입구뿐만 아니라 테라스로 통하는 문도 의미합니다. 휴대용 도어록을 사용하면 보안을 더욱 강화할 수 있어요. 작은 DIY 프로젝트로 문고리에 벨트나 가방끈을 감아도 좋아요. 버클을 채우고 여러 번 감아 보호 기능을 강화하세요. 자려고 할 때 문 옆에 피라미드 모양으로 물건을 쌓아두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유리컵과 머그잔이 제격입니다. 잠자는 동안 누군가가 방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요란한 소음이 발생할 거예요. 침입자는 조용한 걸 선호하기 때문에 금품을 훔치는 것을 바로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중품을 가지고 여행할 때 방에 두는 것이 불편하면 객실 내 금고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고는 물리적 자물쇠 대신 비밀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호텔 직원이 마스터 코드를 알고 있어야만 잠금을 해제할 수 있어요. 따라서 대신 개인 금고를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마존에서 책처럼 생긴 금고를 구할 수 있어요. 튼튼한 금속과 질감이 있는 종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번호 자물쇠가 달려있고 여권, 현금, 귀금속을 넣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요. 노트북을 방에 두고 와야 되는데 누군가 데이터를 훔치기 위해 USB 드라이브를 꽂지 못하도록 하려면 땀과 같이 하세요. USB 포트 옆에 물병이나 다른 물건을 놓아두세요. 거리를 측정하세요. 엄지손가락 한마디 정도라고 가정해볼게요. 누군가 노트북에 장치를 연결하려면 물병을 옮겨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노트북과 병행하게 펜을 특정 각도로 놓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워치나 나침반 앱을 사용하여 휴대폰으로 각도를 측정할 수 있어요. 누군가 움직이면 알 수 있죠. 방해하지 마세요 표지판 같은 간단한 물건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누군가 방에 들어왔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급하게 외출하다가 실수로 문과 문틀 사이에 표지판이 낀 것처럼 보이게 하세요. 다시 돌아왔을 때 표지판이 정상으로 걸려있다면 누군가 이를 무시하고 방해를 시도한 것이 틀림없어요. 이 경우 리셉션에 연락하여 안전을 위해 함께 방에 들어갈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지품과 개인 안전만큼이나 객실 청결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여기 팁이 있어요. 호텔 객실 청소 직원은 보통 8시간 교대 근무에 최대 20개의 객실을 관리해야 합니다. 즉, 객실 청소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30분이 채 되지 않아요. 침대를 정리하고 방과 욕실 바닥을 청소하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모든 표면의 먼지를 털어내는데 충분한 시간이죠. 하지만 전등 스위치, 문과 서랍 손잡이, 리모컨과 같은 작은 물건을 관리할 시간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바로 이런 물건들이 가장 많이 접촉하게 되는 물건들이죠. 실제로 변기보다 더 많은 세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균이 손에 묻지 않도록 하려면 만지기 전에 모든 물건을 닦을 수 있는 항균 물티슈를 충분히 준비하세요. 탑승권에 SSSS라는 글자가 있으면 걱정해야 하나요? 난기류보다 훨씬 더 위험한 건 뭘까요? 비행기에 제일 먼저 탑승해야 할까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대부분의 비행기에 파란색 좌석들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을지도 모르겠네요. 여기에 수수께끼는 없어요. 항공사들은 이 색상에 진정 효과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 색상을 선택해요.
이 색은 승객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심지어 제일 많이 긴장했을 비행기 승객들도 긴장을 풀 수 있도록 도와줘요. 하지만 또 다른 좀 더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얼룩, 먼지, 긁힌 자국은 진한 파란색 원단에서는 잘 보이지 않아요. 탑승권을 공공장소에 버리지 마세요. 여기에는 이름과 마일리지 번호를 포함한 중요한 정보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것으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향후의 예약을 확인하고 좌석을 변경하거나 심지어 항공편을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탑승한 비행기 표를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집으로 가지고 가서 종이 분쇄기로 파쇄하는 거예요. 그나저나 탑승권에 SSSS나 S라는 글자가 보이면 추가 보안 검사를 준비하세요. 이 문자 대신 체크업한 문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표시가 있으면 휴대 수화물도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을 2차 보안 검색 대상자로 뽑을까요? 일부 기준은 편도 예약이나 현금 지불을 한 경우예요. 경우에 따라 선발은 완전 랜덤으로 돼요. 보세요. 게이트가 열렸고 탑승이 시작됐어요. 잠깐만요. 어디로 뛰는 거죠? 서두를 필요 없어요. 경험이 많은 세계 관광 여행자들의 팁은 항상 마지막에 탑승한다예요. 우선 줄 서는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탑승교와 통로에 사람들이 더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보내는 시간도 줄어들죠. 어차피 아무도 여러분의 자리를 뺏진 않을 거니까요.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부피가 큰 휴대용 가방이 있다면 마지막에 탑승하지 않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좌석에 도착할 때쯤 머리 위에 모든 빈 공간이 차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가방은 결국 비행기의 다른 곳에 넣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승객들이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짐을 찾으셔야 할 거예요. 이런... 이착륙하기 전에 승무원들은 보통 화장실 문에 작은 스위치를 밀어요. 이게 열려서는 안 될 때 열리는 걸 방지해주죠. 마찬가지로 승무원은 누군가가 안에 있을 때 문을 쉽게 열 수 있어요. 보세요. 화장실 표지판을 들어 올리고 손잡이를 잠금 해제 위치로 이동하기만 하면 돼요. 조종사들은 난기류를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난기류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건 상승기류예요. 대부분의 경우 난기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불과 몇 미터 아래밖에 내려가지 않아요. 조종사들이 승무원들에게 앉으라고 할 정도로 난기류가 강하다면 비행기는 3에서 6미터 아래로 내려갈 수 있어요. 가장 극단적이고 주먹을 꽉 쥐게 하는 난기류는 아주 희귀예요. 하지만 상승기류는 폭풍 또는 기타 날씨 현상의 일부로 위로 이동하는 큰 기단이에요. 조종사들은 밤에 레이더로 상승기류를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거기에 충돌할 때 시속 804km의 속도로 거대한 과속 방지턱을 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상승기류는 또 항공기를 위험한 고도로 밀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해요. 현대 비행기에는 항로에 다른 비행기, 산, 그리고 다른 고형의 물체를 탐지하는 특별한 시스템이 있어요. 다른 비행기에서 16km 떨어진 곳에서 조종석에서는 운행 중이라는 소리가 나와요. 8km 가까이 다가오면 같은 목소리가 조종사의 방향을 알려주기 시작해요. 비행기는 이착륙하는 동안에도 하나의 엔진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두 엔진이 동시에 고장난 적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때도 비행기가 하늘에서 바위처럼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조종사들은 착륙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찾는데 최대 20분 정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객실이 가압되는 방식은 여러분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은 달고 짠 걸 맛볼 수 있는 능력을 30% 잃게 돼요. 다른 말로 하자면 기내식이 맛이 없는 게 아니라 단지 그 맛을 느끼지 못할 뿐인 거예요. 이건 항공음식 공급업체들이 요리하는 음식에 여분의 소금과 향신료를 첨가하는 주요한 이유기도 하죠. 하지만 뭐가 도움이 되는지 아세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에요. 과학적인 설명도 있겠지만 어떤 신비한 이유로 주변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는 게 여러분의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비행 중에 들리는 띵 소리에는 각각 의미가 있어요.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이륙 직후 보잉하는 것은 착륙 기어가 들어가고 있음을 나타내요.
세 번의 연속적인 띵 소리는 한 번의 띵 소리보다 더 긴박함을 의미해요. 높았다가 낮아지는 벨소리는 승무원들에게 비행기의 다른 부분에서 동료들이 그들을 필요로 한다는 걸 알려줘요. 차임벨이 세 번 낮게 울리면 전방에 심각한 난기류가 있다는 걸 의미해요. 승무원들은 식사 카트를 치우고 자리를 잡고 안전벨트를 매야 해요. 만약 여러분이 겁을 잘 먹는 승객이라면 객실 가운데에 있는 좌석을 선택하세요. 난기류는 대부분 실내의 앞뒷부분에 영향을 미쳐요. 날개 위에 있는 가운데 부분은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조종사와 부조종사는 다른 식사를 먹어요. 이런 조치의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두 조종사가 같은 요리를 먹고 식중독에 걸린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경우 누구도 비행기를 조종할 수 없게 될 거예요. 만약 여전히 같은 요리를 먹고 싶어하고 다른 걸 먹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안전한 방법이 있어요. 조종사들이 동시에 식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한 조종사가 그 요리를 먹고 몇 시간 후에도 여전히 괜찮다면 다른 조종사도 자신의 식사를 용감하게 먹을 수 있어요. 비행기에서 가장 더러운 장소에 대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아니요, 변기가 아니에요. 화장실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승무원들은 머리 받침대, 좌석 주머니, 쟁반 테이블, 그리고 안전벨트를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해요. 실험 결과 모든 안전벨트의 3분의 1에 효모와 곰팡이가 있는 걸로 나타났어요. 대부분의 쟁반 테이블은 박테리아로 덮여 있어요. 좌석 주머니도 아주 불결해요. 하지만 그중 머리 받침대가 제일 더러워요. 대부분의 경우 승무원들은 비행 중에 그것들을 바꾸거나 소독할 충분한 시간이 없어요. 기장이 몇 가지 서류 작업을 끝내고 있다고 안내한다면 그건 비행 일정을 수정하느라 바쁘거나 지상 직원이 비행 일지를 준비하는 걸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건 여행의 공식 기록이 들어있는 일지예요. 일부 비행기들, 특히 장거리 비행을 하는 비행기들은 승무원들이 한숨 잘 수 있는 비밀 침실이 있어요. 승무원 휴게실이라고 불리는 이 침실은 비행기의 뒤쪽이나 조종실 뒤에 위치해 있어요. 이러한 칸에는 승무원들이 쉴 수 있는 편안한 침대가 10개까지 있을 수 있어요. 비행기 창문은 고속에 쉽게 대처할 수 있는 초강력 플렉시 글래스로 만들어져 있어요. 또 창문은 특수한 방법으로 모양이 나 있어서 객실 내부에 더 높은 압력이 창문을 항공기 본체에 밀어붙여요. 다시 말해서 비행기 창문은 깨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거죠. 옛날 옛적에 비행기 창문은 사각형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창문의 모서리에 축적된 압력은 궁극적인 약점이 되었죠. 즉, 각각의 사각형 창문에 4개의 약한 곳이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이게 높은 고도에서 오는 엄청난 압력으로 쉽게 박살나게 했어요. 다행히 비행기 창문을 둥글게 만든 게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어요. 이러한 모양은 압력을 분산시키고 균열 또는 기타 손상의 가능성을 줄여줘요. 비행기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또는 1000시간의 비행 시간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번개에 맞아요. 오늘날에는 완전 안전해요. 전화가 그냥 비행기의 알루미늄 껍데기를 통과해요. 비행기에 아무런 손상을 입히지 않죠. 하지만 비행기가 번개에 맞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발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나요? 비행기가 구름을 통해 날고 있을 때 동체와 공기 사이의 마찰이 정전기를 발생시켜요. 가끔 그게 번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다들 휴가 좋아하시죠? 하지만 특히 무게와 수화물 공간이 제한되어 있을 때 짐으로 뭘 챙겨갈지 알아내는 건 쉽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어요. 집을 떠나 모험을 하면서 휴가, 쇼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돌아올 때 여러분이 모은 모든 기념품들을 위한 여분의 공간이 필요할 거예요.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서 너무 많은 무게나 부피가 쌓이면 항공사로부터 보기 좋게 상당한 비용을 청구받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 편하게 있어도 돼요. 여러분은 그냥 휴가 예약에만 집중하세요. 저희가 다음과 같은 편리한 여행 팁으로 짐을 관리해 드릴 테니까요. 분명히 옷이 짐의 대부분을 차지할 거예요. 대부분의 항공사 기준으로 국내 여행에는 가방 1개, 그리고 장거리 여행에는 가방 2개까지 허용됩니다. 그렇게 여유가 많지는 않아요. 특히 겨울에 휴가지에서 멋을 부리려고 계획한다면요. 하지만 그게 반복적인 사용을 위해 속옷을 뒤집어 입어야 한다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여기서 핵심은 짐을 어떻게 현명하게 꾸리느냐 하는 거예요. 우선
각 아이템들을 어떻게 둘둘 말지 고려해보는 게 좋아요. 여행용 가방에 옷을 보관하는 가장 공간 효율적인 방법은 각 물건을 말아두는 거예요. 옷을 여러분이 캠핑 갈 때 가져가던 침낭과 같다고 생각하세요. 항상 압축된 커버에 비해 너무 두꺼워 보였지만 인내심만 있다면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꽉 말아 넣을 수 있어요. 이제 옷과 씨름을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도 같은 원칙이 적용돼요. 셔츠, 바지, 그리고 깔끔하게 가방에 넣을 다른 모든 것들을 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옷가게 선반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비슷하게요. 그러고 나서 비교적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모양이 되었을 때 그걸 단단하게 말아주세요. 이제 작은 옷 뭉치들이 준비됐으니 가방에 챙겨 넣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보시라, 여유 공간이에요. 자, 휴가 목적지에 도착한 우리 모두가 경험해봤을 거예요. 호텔 침대에 여행 가방을 두고 열어봤는데 토네이도가 가방을 덮친 듯이 모든 옷이 펼쳐지고 흩어져 있어요. 짐은 여러분의 집에서부터 휴가 목적지까지 힘든 여정을 거쳤어요. 공항 터미널을 통해 끌려다니고 수화물 처리원들이 이리저리 던졌고 기내에서 난기류가 일어나는 동안 앞뒤로 흔들렸죠. 간단한 문구류인 고무줄이 옷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옷을 말았으니 펼쳐지지 않도록 고무줄 두 개 정도를 둘러주세요. 이건 여러분이 옷을 하나로 함께 말고 싶을 때 특히 멋진 팁이에요. 아마도 여러분이 휴가지에서 멋지게 입고 싶은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청청 패션이 있을지도 몰라요. 전처럼 옷을 접은 다음 이상적인 의상에 다양한 아이템들을 서로 겹겹 쌓아 올리세요. 그걸 하나로 말아서 고무밴드를 사용해서 함께 묶어주세요. 비행기를 타기 전에 미리 그날그날의 복장을 결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옷을 개는 걸 선호할 수도 있어요. 특히 비즈니스 셔츠나 바지라면요. 운이 좋네요. 거기에 대한 유용한 팁도 준비되어 있어요. 각각 아이템들을 개별적으로 접는 대신 모든 아이템을 서로 겹쳐 놓을 거예요. 셔츠와 우돗부터 시작해서 셔츠의 목 부분을 가운데로 유지하면서 하나는 위에, 하나는 아래에 번갈아 겹쳐주세요. 모두 평평하게 펴질 때까지 바지와 작은 물건들까지 깔아보세요. 바지를 가운데에 있게 하세요. 마지막으로 선물처럼 깔끔한 보따리가 될 때까지 셔츠가 겉이 되게 하면서 아이템 자체를 서로 접기 시작하세요. 보따리를 가방에 똑바로 넣을 수 있을 거예요. 더 많은 짐 공간을 절약하고 싶나요? 속옷과 양말은 원래 칸에 넣는 대신 짐의 나머지 부분에 사용 가능한 빈 공간이나 틈에 넣어보세요. 만약 예를 들어 모자를 갖고 갈 계획이라면 모자의 안쪽은 양말을 보관하기에 좋은 공간이 되죠. 이건 핸드폰 충전기나 넥타이 같은 다른 작은 짐에도 적용돼요. 하지만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넥타이와 벨트를 짐 위에 옷에 평평하게 놓을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그리고 만약 정말로 한정된 짐 크기를 갖고 있다면 예를 들어 2주간 여행 동안 휴대용 가방 하나가 다라고 하면 여기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옷을 보관할 압축팩을 준비하세요. 이 팩이 여러 벌의 옷을 작은 노트북 가방 크기로 압축해 줄 거예요. 짐 쌀 옷을 접어 압축팩에 보관하세요. 8개에서 10개의 표준 옷 아이템이나 몇 개의 부피가 큰 옷 아이템을 넣을 수 있을 거예요. 백을 다 채운 후에는 밀봉한 후 내장된 한 방향 압력 벨트를 통해 공기를 눌러 빼내주세요. 가장 쉬운 방법은 그걸 굴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쯤이면 여러분은 옷 말기 달인이 되어 있겠죠? 또는 압력을 주기 위해 무릎을 쓰세요. 이 압축 가방들을 2개에서 4개 정도 표준 기내용 가방에 넣을 수 있을 텐데 이건 수화물로 보내지 않고 돈을 절약하고 싶을 때 특히 유용해요. 그리고 베개밑에 모아두면 더 많은 옷을 갖고 탑승할 수 있어요. 이 팁의 가장 좋은 점은 비행 중에 머리를 얹을 수 있는 편안한 베개 역할도 겸한다는 거예요. 만약 공간이 좀 더 있다면 물건을 정리하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은 포장용 큐브를 쓰는 거예요. 압축 가방만큼 공간 효율적이진 않을 수 있지만 많은 여행자들이 더 깔끔하고 잘 정돈된 짐 싸기를 위해 그걸 선호해요. 바지 종류와 상의 종류처럼 옷이나 의상을 종류별로 구분하는 걸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대부분의 온라인 소매 서비스와 여행 및 캠핑 매장에서 포장용 큐브를 쉽게 구입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이상의 신발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포장용 큐브도 있어요.
신발이 짐에서 차지할 공간을 압축할 수 있고 깨끗한 옷에 신발이 닿지 않도록 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옷에서 발냄새가 나길 원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만약 여전히 모든 물건들을 여행 가방에 넣으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다면 추가 비용 없는 추가 무게를 위해 쓸 수 있는 몇 가지 팁이 더 있어요. 가장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는 거예요. 맞아요. 레이어드해 입을 차례예요. 부피가 큰 물건들을 모두 골라 가능한 한 많이 입으세요. 바지 안에 반바지를 입거나 스웨터, 재킷, 코트 같은 겨울옷을 여러 겹 겹쳐 입을 수 있어요. 땀이 조금 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공항과 비행기에는 에어컨이 잘 되어 있고 비행기에 탑승한 후에는 항상 몇 겹의 옷을 벗을 수 있어요. 적어도 구름 속에서 진짜로 추워지면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은 있겠네요. 그 모든 옷을 겹겹이 껴입고 싶지 않다면 무료로 비행기에 갖고 탈 수 있는 또 다른 종류의 가방이 있어요. 공항 내 아무 면세점에서 면세 가방을 사세요. 다음번에도 쓸 수 있게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분의 물품을 모두 면세 가방에 보관해 추가 비용 없이 비행기에 갖고 타세요.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가방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공사에서 허용되고 있는 표준 7kg의 여행 가방의 실제 무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요. 가방 자체 무게만으로도 종종 2에서 3kg까지 나갈 수 있어요. 가방만으로도 무게를 많이 차지하죠. 그러니 가방을 살 때 얼마나 무거운지도 고려하세요. 가벼운 가방을 선택하면 가져가고 싶은 물건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넓어져요. 이 유용한 팁들 중 몇 가지를 고수하면 짐 넣을 자리도 충분할 거고 휴가 때 쓸 여윳돈도 더 많아질 거예요. 즐거운 비행하세요. 대부분의 공항에는 다양한 항공사의 승객들을 위한 음식이 동시에 준비될 수 있는 거대한 부엌이 갖추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아주 맛있는 기내식들이 비행 6시간에서 10시간 전에 요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방은 24시간 내내 일해야 해요. 게다가 비행기의 메뉴는 최대 1년 전에 개발돼요. 이건 모든 재료가 중요하고 비용에 추가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항공사에서는 일반적인 관행이에요. 사실 아메리칸 항공은 비행기에서 제공되는 모든 샐러드에서 올리브 하나만을 제거한 후에 1987년에 연간 5,500만 원을 절약했어요. 항공편 사이에 지연 시간이 길다면 가장 가까운 호텔에 가서 쉬는 게 제일 저렴한 선택사항은 아닐 수 있어요.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공항이나 항공사에서 VIP 라운지 존에 24시간 액세스를 판매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무료 간식과 음료를 그곳에서 먹을 수 있고 아주 저렴한 가격에 무료 샤워실과 휴식할 수 있는 방을 쓸 수 있어요. 체크인을 하고 난 후에 1060분을 의미하는 실제 단어가 있어요. 골든 아워요. 이것은 통계적으로 승객들이 공항의 소매 및 면세 구역에 더 많이 쓰는 시간대를 말해요. 그리고 그건 가게들 바로 앞에 제일 편안한 좌석을 갖다 놓는데 여러분을 쇼핑에 끌어들이려는 영리한 속임수죠. 번쩍이는 간판이나 쇼핑창을 보면서 편안한 의자에 앉아있는 건 유혹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는 동안 수화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간단한 대답은 공항 직원들이 일단 그 지역을 떠나면 모른다는 거고 아마 별로 신경 쓰지도 않을 거란 거예요. 미안해요. 수화물은 자동 분류되어 스캐너가 바코드를 스캔해서 목적지에 따라 짐을 분류해요. 공항 수화물 취급자의 주요 업무 세 가지는 여러분의 수화물을 체크인 구역에서 게이트로 옮기는 것, 연결편이 있다면 한 게이트에서 다른 게이트로 옮기고 가방을 비행기에서 수화물 찾는 구역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짐이 충분히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연결편에 늦을 수 있어요. 아니면 완전 반대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출국 수속에서 걸려서 가방이 여러분보다 먼저 목적지에 도착해요. 다른 목적지가 표시되어 있는 오래된 스티커를 떼내는 걸 잊으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스캐너가 여러분의 짐을 다른 나라로 보낼 수 있어요. 일과 매일의 문제점으로부터 몇 주 벗어날 걸 벌써 기대하면서 공항에 도착해요. 차를 주차장에 주차하고 거기에 차를 놔두려면 돈이 좀 많이 든다는 걸 알게 되죠. 왜 이렇게 비싸죠? 사실 공항 주차장은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사업체예요. 공항이 건설한 땅, 주차장 건설 그 자체,
이미 가동되고 나면 모든 것의 유지, 그 모든 것들이 상당한 비용이 들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 비용을 치러야 하죠. 게다가 공항 바로 옆에 주차하는 건 엄청 편안한데 이게 최종 비용에 추가돼요. 만약 추가적인 편안함을 위해 주머니를 털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택시 타는 게 좋을 거예요. 비행기가 종종 높은 고도에서 뒤에 남기는 비행운은 엔진 배기가스로 쉽게 오인되지만 대부분은 수증기에 지나지 않아요. 비행 중에 배기가스로 배출되기 전에 공기 중에 수분이 엔진으로 모여요. 엔진에서 나오는 뜨겁고 습한 공기는 높은 고도에 있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와 혼합되어 가늘고 긴 증기선을 만들어내죠. 습도는 비행운이 언제 생길지와 얼마나 보일지를 결정해요. 만약 이미 습도가 높으면 물이 더 많아서 비행운은 더 두드러져요. 그리고 만약 날씨가 춥다면 물방울들이 얼음으로 변해서 훨씬 더 오래 남아있을 수 있어요. 만약 누군가가 비행 중에 문을 열 수 있었다면 갑작스런 기압의 변화로 인해 바로 비행기에서 끌려 나가게 될 거예요. 또 항공기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어요. 다행히도 그건 거의 불가능해요. 내부 압력이 안에서 밖으로 밀어내는 동안 여객기의 문은 안쪽으로 열려요.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의 차이로 인해 문이 열리는 게 불가능해요. 승무원들이 창문에 차양이 올려져 있는지 내려져 있는지 신경 쓰는 게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주된 이유는 승객들의 눈이 외부의 빛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빨리 태우고 빨리 내리는 문제일 뿐이지만 비상시에 승무원들이 제일 원하지 않는 일은 사람들이 비행기에서 탈출하기 전에 눈을 깜빡이기 위해 멈추는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모든 차양이 올려져 있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지상 근무자들이 비행기에 문제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를 들어 기내에 불이 나면 지상 근무자들이 바로 알아차리고 그에 따라 행동할 거예요. 만약 차양이 내려져 있다면 승객들과 비행기 승무원들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귀중한 시간을 잃을지도 몰라요. 활주로 끝에 숫자가 있는 걸 알아본 적 있으세요? 이건 사실 조종사에게 비행기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데 쓰여요. 예를 들어 숫자 36은 360도 또는 북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의 줄임 표현이에요. 숫자와 함께 문자 R과 L은 가장 가까운 활주로가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를 나타내요. 여러분이 타본 모든 상업용 비행기에는 날개가 하나뿐이에요. 맞아요. 왼쪽과 오른쪽 날개는 사실 한 날개의 두 부분이에요. 최초의 비행기는 두 개의 날개를 갖고 있어서 복엽기라고 불렸었어요. 하나는 위쪽에 있고 하나는 동체 바닥을 통과했었어요. 줄과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비행기가 공중에서 부서지지 않게 해주는 일종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냈죠. 초기 비행기들은 힘을 모아야 했기 때문에 더 낮은 속도에선 이게 필요했어요. 하지만 엔진의 출력이 증가함에 따라 두 번째 날개는 불필요하게 됐어요. 하지만 유일한 날개가 전체 구조를 지탱하는 역할을 여전히 하고 있죠. 비행기 창문으로 날개를 보면 노란색 이중 후크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공기 역학적으로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보이지만 그건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있어요. 비상 착륙의 경우에 이 고리는 승객들이 날개를 통해 비행기에서 내릴 수 있게 돕는 밧줄을 고정하는 데 쓰여요. 만약 미끄럽다면 밧줄은 발판을 유지해주고 내려가는 동안 넘어지지 않게 도와줄 거예요. 우리 행성의 대기가 높은 곳에는 공기의 흐름이 아주 빠른 게 몇 개 있어요. 경로는 구불구불하지만 다소 일정한 흐름이 있어서 여객기가 그걸 쓸 수 있어요. 비행기가 제트기류에 가까이 가면 기류의 방향으로 조정되어 흐름에 의해 추진받아 훨씬 더 빨리 날 수 있어요. 많은 항공사들이 연료비를 절감하고 항공 여행을 더 빠르게 하기 위해 이 이점을 이용해요. 구름, 특히 정난우는 난기류가 있는 지역이 앞에 있다는 걸 나타낼 수 있어요. 하지만 가끔 천청 난기류가 일어나 비행기가 몇 미터 떨어져 아무런 경고도 없이 흔들리기 시작할 수 있어요. 이것은 두 기체가 아주 빠른 속도로 충돌할 때 발생하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종사들은 이게 언제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청천 난기류가 있는 지역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산맥의 낮은 고도와 제트기류 근처에서 더 높아요.
보통 번개를 맞은 후 비행기는 착륙 직후 검사를 받기 위해 보내지지만 여전히 안전하게 현재의 비행은 완료할 수 있어요. 동체는 전기를 충분히 잘 전도하며 피뢰침처럼 번개는 아마도 비행기의 끝부분 중 하나에 칠 거예요. 날개 중 하나 또는 코 부분이요. 그런 후 바닥을 찾지 못하고 결국 꼬리로 빠져나오죠. 전기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비행기 표면을 도는 게 더 쉬워서 탑승한 사람들은 그 영향으로부터 안전해요. 그래도 번개는 강력하고 비행기 외부에 약간의 손상을 입힐 수는 있어요. 많은 공항의 게이트 구역에는 카펫이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비례는 보통 낮은 천장, 편안한 좌석, 기분 좋고 자연 조명 등 몇 가지 다른 혜택과 함께 제공되죠. 이 모든 것이 공항 입장에서는 더 많은 비용이 들고 카펫은 단단한 바닥만큼 정성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런 시설은 비행기를 기다리는 승객들에게 아늑한 느낌을 주고 더 편안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공항의 호의적인 제스처가 아니에요. 한 조사에 따르면 편안한 승객은 상점을 둘러보고 라운지 구역이나 면세 구역에서 실제로 무언가를 구매할 가능성이 약 7에서 10% 더 높다고 해요. 그래서 승객들의 편안함에 투자함으로써 공항은 실제로 소득을 늘리는 거죠. 여러분이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짐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면 간단히 말해서 공항 직원들은 일단 짐이 자신의 영역을 떠나면 알지도 못하고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수화물은 자동으로 분리돼요. 스캐너가 바코드를 스캔하고 목적지에 따라 수화물을 분류해요. 공항 수화물 담당자의 세 가지 주요 업무는 체크인 구역에서 게이트로 짐을 옮기는 것, 연결될 때 게이트에서 게이트로 옮기는 것, 그리고 공항에서 수화물 찾는 곳으로 짐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짐이 충분히 빨리 이동하지 않으면 연결 항공편이 늦을 수 있어요. 정반대로 출입국 관리에서 시간이 지체되면 가방은 여러분이 도착하기 전에 목적지에 도착해요. 만약 다른 목적지가 표시된 오래된 스티커를 떼어내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스캐너가 짐을 엉뚱한 곳으로 보낼 수 있어요. 대부분의 공항은 승객을 위한 음식이 준비되는 거대한 부엌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주방에서는 보통 여러 항공사의 음식을 한꺼번에 요리해요. 그리고 기내식은 약 6시간에서 10시간 전에 요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주방은 24시간 내내 가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 들릴지 모르지만 기내식 메뉴는 이미 1년 전에 개발되어 모든 재료가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일반적인 관행이에요. 실제로 한 항공사는 비행기에서 제공하는 모든 샐러드에서 올리브 한 개만 제거한 것만으로 약 4천만 원을 절약할 수 있었어요. 때때로 승객들은 특별한 기계에 넣기 전에 헝겊 조각에 손을 비벼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좀 무섭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무예예요. 원자화기라고 불리는 기계에 의해 검사를 받는 거예요. 근무가 시작되기 전에 직원들은 위험한 화학물질의 샘플을 기계에 넣습니다. 이 기계는 이 냄새를 기억하고 사람의 손에서 해당 화학물질 냄새가 날 경우 공항 직원에게 경고해요. 보안 검색대에서 기내 반입이 금지된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비행 전 검사에서 압수한 모든 물품은 3개월 동안 공항에 보관될 수 있어요. 게다가 국내 어느 주소로 붙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보안 검색에서 뽑히고 청구되지 않은 물건은 특별 경매에서 판매되어 전 세계로 배송됩니다. 비행 간격이 길다면 가장 가까운 호텔에 가서 쉬는 것이 가장 저렴한 방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공항이나 항공사가 VIP 라운지 존 24시간 출입증을 판매하는지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거기서 무료 간식과 음식을 즐길 수 있고 휴식을 위해 무료 샤워실과 방을 매우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어요. 여러 터미널에 있는 공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터미널 연결 지하 통로를 검색하세요. 예를 들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에는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 사이에 보행터널이 있는데 이 터널은 승객들이 단순히 그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주로 사용합니다. 탑승 수속을 마친 후 처음 60분 동안을 골든아워라고 부릅니다. 승객들이 통계적으로 공항의 소매 및 면세 구역에서 더 많은 돈을 소비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상점 바로 앞에 가장 편안한 자리를 둔 것은 여러분을 쇼핑에 끌어들이기 위한 교묘한 속임수예요. 편안한 의자에 앉아 화려한 단판이나 지하철을 보는 것은 유혹적이고 바로 그게 공항이 원하는 거예요. 만약 항공편이 초과 예약되어 지정된 시간에 비행기를 탈 수 없다면 보상의 의미로 제공된 상품권을 무조건 덥석 받지 마세요.
보통 항공사들은 비행기 좌석을 양보할 충분한 지원자들이 나타날 때까지 보상금 금액을 계속 올립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억지로 밀려났다면 대신 현금 환불을 요구할 수 있어요. 항공권 가격과 지연 시간에 따라 약 150만원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항에는 프로파일러라고 불리는 특정 전문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관찰 기술에 의한 승객 선별이라는 테크닉을 훈련받아요. 의심스러운 사람을 탐지하기 위해 얼굴 표정, 몸짓, 행동을 주의 깊게 분석하죠. 그들의 임무는 불안감을 나타내는 비언어적인 징후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입술을 핥고 긁적이고 주변을 많이 둘러보는 것 같은 행동이죠. 프로파일러가 어떤 사람이 수상한 방식으로 행동한 것을 발견하면 검사를 요청하고 그 사람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대화를 할 수 있어요. 프로파일러는 메인홀과 여권 검사구역에서 일합니다. 그들이 묻는 전형적인 질문은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요. 그러고 나서 이 질문에 대한 그 사람의 반응을 확인합니다. 승객이 아무리 말을 아끼더라도 만약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면 그 사람의 행동에서 보이는 아주 작은 단서 덕분에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짐은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다섯 가지 보안 단계를 통과하는데 내용물을 스캔하는 것 이외에도 위험한 화학물질 냄새를 맡을 수 있는 특별한 개의 의견 검사가 포함됩니다. 개의 코가 인간의 코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에요. 사실 개는 사람보다 냄새를 만 배에서 10만 배 더 잘 구별합니다. 보안을 위해 개의 이런 뛰어난 능력을 활용하고 의심스러운 물질을 탐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탐지견을 사용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죠. 정말 멋진 사실은 탐지견과 일반 개를 구분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경찰견과 달리 공항에서 일하는 개들은 사람들을 겁주거나 위협하도록 훈련되지 않았어요. 가장 인기 있는 탐지견 품종은 골든 리트리버, 레브라도 리트리버, 저먼 숏헤어 포인터입니다. 특별히 지정된 장소에서 휴대폰을 충전하는 것은 편리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안전하지 않아요. 충전 코드로만 연결할 수 있게 된 충전기를 사용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전화기에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될 수 있어요. 휴대폰이나 태블릿을 안전하게 충전하는 유일한 방법은 전기 소켓을 찾아 충전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에요. 무료 공항 와이파이도 마찬가지예요. 공항이 자주 인증을 요구한 것 외에도 보호되지 않은 와이파이 핫스팟을 사용하는 동안 다른 사용자가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지만 공항의 와이파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장치의 모든 중요한 정보를 지우거나 암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안 검색을 할 때마다 노트북을 가방에서 꺼내는 건 짜증날 수 있어요. 그러나 공항 직원은 여러분의 장치를 확실히 살펴서 안에 아무것도 숨겨져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해요. 엑스선 스캐너의 화면에서 랩톱은 하드드라이브, CD 드라이브 등이 선명하게 보이는 반투명 물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보안 담당자는 이러한 부품 뒤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없어요. 예를 들어 고밀도의 다소 큰 배터리 같은 거요.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보안 검색 라인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그 줄이 너무 붐비면 신분증과 티켓 확인을 받은 후에 둘러보세요. 훨씬 사람이 더 적은 다른 라인이 보일 거예요. 어떤 검색 라인은 터미널의 맨 끝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승객들이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TSA 사전 체크를 신청한 것은 미국을 오갈 때 시간을 절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프로그램의 회원이 되면 몇 가지 큰 특전이 있어요. 첫째, 보안과 여권 검사를 통과한 것이 더 빨라요. 사전 체크 여행자라면 신발을 벗거나 벨트를 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액체나 노트북 같은 것을 특별한 통에 넣지 않아도 돼요. 미국을 오가는 게 아니라면 다른 나라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유사한 서비스가 있어요. 이코노미석을 타시는데 마음에 안 든다면 누가 마음에 들어 하겠어요. 온라인으로 체크인을 하고 비행기 출발 4일 전쯤 좌석 옵션을 확인하세요. 이때가 항공사들이 일반적으로 좌석을 업그레이드하기 시작할 때이고 여러분은 적은 요금으로 혹은 때로는 무료로 비즈니스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받을 수도 있어요. 이미 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업그레이드를 요청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회를 알지 못하거나 전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운이 좋을 수도 있어요. 이거 보세요. 착오가 있나 본데요. 저는 유럽에서의 연례휴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회사원일 뿐이에요. 미국 공항 검색대 직원이 여러분의 손가방에서 맛있는 프랑스 치즈 한 덩이를 꺼냅니다. 알고 보니 기내에는 아주 적은 양의 소프트 치즈만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소프트 치즈는 액체로 간주되기 때문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치즈 가는 강판은 아무 문제 없이 기내에 가져갈 수 있지만 소프트 치즈는 100mg 이하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최대 치즈 반입량이에요. 그리고 기내에서 치즈를 가는 건 안 돼요. 치즈는 비닐봉지에 안전하게 된 상태여야 합니다. 좋은 소식은요, 단단한 치즈는 얼마든지 반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치즈와 여러분이 실수로 가져온 큰 물병, 크림이 든 튜브와 다른 멋진 기념품들을 압수당했어요. 제네바에서 구입한 저 멋진 스위스카를 보세요. 이제 이런 물건들은 경매에 붙여질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운이 좋다면 공항 측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기념품과 심지어 치즈까지도 집으로 유료로 배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할지도 모릅니다. 치즈가 상하지 않는다면요? 하지만 모든 공항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지된 품목 중 일부는 돈을 모으기 위해 경매에 붙여질 거예요. 압수된 물품은 보통 대량으로 팔리기 때문에 일단 두고 가야 하면 나중에 찾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용도를 가진 일부 품목의 물건들은 해당 기관에 기부됩니다. 예를 들어 호신용 스프레이는 경찰 훈련 학원에 기부될 거예요. 치즈나 아키 같은 금지된 이국적인 과일들, 그리고 다른 음식물과 액체는 보통 그냥 버려집니다. 일부 물건들, 특히 정말 나쁘고 위험한 물건들은 그냥 녹이거나 파괴될 수 있습니다. 매직 에잇볼은 위험하지 않지만 수화물에 넣어야 합니다. 문제는 그 안에 있는 액체입니다. 네, 100ml가 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확한 양을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매직 에잇볼에게 기내에 가지고 갈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분명히 기대하지 마세요 라는 답을 줄 거예요. 젤로 된 신발 깔창은 기내에 반입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똑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액체의 정확한 양을 측정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젤 깔창도 안 되고 젤 캔들도 안 됩니다. 향수나 매니큐어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내 액체류 제한뿐만 아니라 에티켓 규칙에 관한 것입니다. 일부 승객들은 단순히 냄새에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연성이 있어요. 매니큐어 리무버의 경우 아세톤이 들어있지 않은 걸 선택하세요. 아세톤은 기내 반입 금지 품목이거든요. 어쨌든 향수 한 병을 구입할 수는 있어요. 크기가 너무 크지 않고 기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한 말이죠. 탑승하기 전에 새 향수를 통째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면 정말 아까울 거예요. 그래도 가장 좋아하는 크림을 정말 필요한 약이라고 주장하면서 100ml 이상을 가지고 비행기에 탈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 경우에는 공항에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좀 이상하긴 하지만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이지만요. 기내에서 체온을 제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자체온계인지 확인하세요. 수은 체온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실수로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수은을 누가 주워 담을 수 있겠어요. 볼링핀은 기내 수화물로는 안 됩니다. 승무원들이 길고 지루한 비행 동안 복도에서 즐겁게 볼링을 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라는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볼링핀이 누군가를 해치는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예요. 펜싱검, 야구방망이, 심지어 다트 같은 스포츠 장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트는 날카롭고 날카로운 물체는 가지고 탈 수 없어요. 경매에 붙여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체크인 수화물로 보내세요. 만약 수공예에 관심이 있고 대서양 횡단 비행을 하는 동안 스카프나 양말 뜨개질을 하고 싶다면 플라스틱이나 나무 뜨개질 바늘을 선택하고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바늘을 조심스럽게 싸세요. 금속 뜨개질 바늘은 아마도 녹여서 폐기될 것이므로 그런 건 미리 피하는 게 좋습니다. 내부에 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다른 물체와 마찬가지로 스노우글로브도 보안 검색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스노우글로브가 테니스공만큼 작다면 운이 좋으면 통과가 허락될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안전하게 수화물로 붙이는 것이 더 낫습니다. 흰색 셔츠를 입고 여행한다고 해도 액체 표백제는 분명 손가방에 넣기에 이상한 물건입니다. 첫째, 가연성이 높기 때문에 탑승이 금지됩니다. 둘째, 새로 산 흰색 셔츠는 비행에 적합한 선택이 아닌 것 같아요. 커피나 난기류가 옷을 망칠 수 있잖아요. 셋째, 기내 화장실은 세탁을 하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여러분이 출장 중인 미용사라면 항공편을 예약할 때 조금 더 투자해야 할 거예요. 기내에는 탈색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날이 10cm 이하인 가위가 아닌 이상 가위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압수된 가위는 종종 학교에 기증되는데 버리는 것보다는 더 나은 대안입니다. 미용사들에게는 또 하나의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부탄이 든 가스 카트리지 때문에 무선 고데기는 가지고 탈 수 없습니다. 좋은 소식은 전기 고데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미술가라면 보안 규칙에 이미 불만이 많을 거예요. 짐칸에서 페인트가 얼거나 상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기내에 가지고 가는 것을 원할 겁니다. 유화 물감이 100ml 미만이라면 보안 검색대에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가연성이 매우 높은 테르빈유는 절대 가지고 탈 수 없습니다. 기내식을 싫어하거나 기내식을 미리 주문하지 못한 경우 팬이나 냄비를 가지고 직접 요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죠. 요리할 수 없고 무쇠냄비도 가지고 탈 수 없어요. 무쇠냄비는 정말 무거워요. 그래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미국 공항 검색대 직원이 그것을 압수한다면 지역 주방에 기부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녹여버릴 겁니다. 사과나 바나나 같은 신선한 과일을 가지고 비행하는 동안 신선한 스무디를 먹고 싶다면 나쁜 소식이 있어요. 날이 없는 믹서기만 기내에 허용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날이 없는 믹서기는 믹서기가 아니죠. 아, 아까 그 치즈 강판을 사용하면 어떨까요? 영국식 크리스마스 폭죽은 크리스마스 휴가 동안 즐거움과 행복하고 멋진 분위기를 만들 수 있지만 기내에서는 혼란만 불러일으킬 거예요. 잡아당길 때 나는 폭발음이 다른 승객들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파티용 폭죽이나 스파클러도 수화물 가방에도 넣을 수 없어요. 하이힐과 두꺼운 밑창은 금지 품목은 아니지만 몇 가지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런 신발을 신고 있다면 벗어서 스캔을 하도록 요구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플라스틱 신발 커버도 있긴 하지만 공항 바닥은 세균으로 가득합니다. 웨딩드레스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일부 드레스는 엑스레이 기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중으로 확인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캠핑 애호가 여러분 조심하세요. 아마도 캠핑용품은 수화물로 가능한 한 많이 붙이는 게 좋을 거예요. 만일 휴대용 배낭만 가지고 가볍게 여행한다면 아마도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새로 물건을 사야 할 거예요. 날카로운 물체이기 때문에 텐트용 말뚝은 가지고 탈 수 없습니다. 2.2kg 휴대 수화물의 드릴을 가지고 타는 사람도 드물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냉장고 좌석은 너무 평범해서 드릴을 기념품으로 가져가고 싶은 창의력 넘치는 분이라면 그건 수화물로 붙이는 게 좋을 거예요. 드라이아이스 DIY 냉장고를 가지고 비행기를 타려고 한다면 분명 실패할 거예요. 드라이아이스는 가연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 규정상 기내에서는 금지됩니다. 드라이아이스는 2.5kg까지 반입할 수 있지만 항공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칼날이 노출된 모든 물건은 보안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일회용 면도기나 카트리지 날은 기내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박스 커터와 같은 무딘 버터 나이프를 제외하고 모두 수화물로 붙여야 합니다. 고체 비누는 기내 반입이 허용되지만 가방을 스캔한 후 TSA 직원이 가방을 다시 확인하고 싶어 해도 당황하지 마세요. 화면에서 약간 이상하게 보일 수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대신 액체 비누는 일반적인 액체 반입 규칙을 따릅니다. 배터리 규칙은 매우 다를 수 있어요. 누출 가능 배터리는 기내 또는 수화물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튬 배터리 또한 손상되면 화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기내에 휴대할 수 없습니다. 좋아요. 고양이와 함께 여행하는데 레이저 포인트는 고양이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이에요. 그래도 이번 여행에서는 그것 없이 지내야 할 거예요. 휴대 또는 체크인 수화물 모두에 레이저 포인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동 보조장치로 사용되는 지팡이는 반입이 가능하지만 놀랍게도 TSA는 때때로 지팡이를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하게 여행하려면 항공사에 미리 알리세요. 즐거운 여행하세요. 런던발 마이애미 비행기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비행시간은 4시간 30분입니다. 현재 마이애미의 날씨는... 잠깐만요. 조종사가 방금 4시간 반이라고 했나요? 꿈처럼 들리지만 지금으로부터 10년 이내에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항공기 제조사인 붐 슈퍼소닉은 현재 상업용 항공기 속도의 2배로 65명에서 80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초음속 제트기 여객기 오버추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항공사 중 하나는 약 40대의 비행기를 구입하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2천억 원 이상이 소요될 예정인 그 비행기는 최근 바람 굴 시험을 통과했어요. 모든 것이 잘 진행된다면 최초로 완성된 오버추어 시제품은 2025년에 출시되고 거의 음속의 두 배로 이동할 겁니다. 이 비행기는 바다 위에서 최고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대서양 횡단 비행에 이상적이에요. 예를 들어 뉴욕에서 파리까지 4시간 이상 걸리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먼저 필요한 모든 공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콩코드 여객기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슈퍼제트 여객기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콩코드는 최고급 비행기로 런던에서 뉴욕까지 약 3시간 만에 여행했고 다른 대서양 횡단 연결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티켓 가격은 좌석당 1,200만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었고 승객들은 점심으로 바닷가재와 앵거스 소고기가 있는 초특급 라운지를 이용했습니다. 콩코드 여객기는 2003년에 마지막 상업 비행을 했어요. 콩코드는 엄청난 양의 연료를 소비했습니다. 게다가 공항 근처 주민들이 소음에 대해 많은 불평을 했어요. 오버추어는 더 연료 효율적이고 더 가볍고 공기역학적으로 만들기 위한 더 나은 소프트웨어를 갖출 거예요. 하지만 그 소음은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음속 항공기는 꽤 시끄러운 공기역학적 엔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비행기는 1903년에 첫 비행을 한 이후로 크게 발전해왔기 때문에 미래에는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그 당시 라이트 형제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12초간 37m를 비행하면서 항공시대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최고 속도는 시속 48km 정도였지만 대단한 일이었죠. 세계 최초의 여객 항공 서비스는 불과 11년 후에 시작됐습니다. 플로리다 생피터스버그에서 플로리다 템파로 가는 23분의 비행이었어요. 자동차로 가면 이동하는데 약 20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대단한 시간 절약이었죠. 항공권은 약 5,000원이었고 16주 전에 매진되었지만 항공사는 4개월 만에 파산했습니다. 항공의 새로운 시대는 1950년대 터보팬 엔진을 도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온도에 강한 재료와 복잡한 공랭 시스템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가능해졌죠. 복합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비행기도 가벼워졌습니다. 비행기 날개도 수년에 걸쳐 개선됐어요. 에어포일형 날개는 공기가 날개 아래보다 날개 위에서 더 빠르게 이동했기 때문에 판도를 바꾸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비행기는 이륙하는 동안 낮은 속도를 유지하고 이것은 비행기가 부드럽게 움직이고 연료를 덜 연소한다는 걸 의미해요.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비행기는 노스 아메리칸 X-15입니다. 로켓으로 작동되고 알루미늄과 티타늄으로 만들어졌어요. 거대한 쐐기형 꼬리는 비행기가 엄청난 속도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로켓 비행기는 108km 고도에 도달해서 최고 고도 기록을 세웠어요. 아,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건 1967년에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그 당시에 그것이 가능했다면 왜 우리는 로켓 비행기나 적어도 초음속 비행기로 여행하지 않죠? 특히 장거리 비행의 경우에요. 속도 면에서 여객기는 여전히 50년 전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데 대부분 속도를 높이면 비용도 훨씬 더 비싸질 것이기 때문이죠. 더 빨리 비행한다는 건 더 많은 연료를 태운다는 걸 의미해요. 게다가 초음속 엔진은 생산과 유지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또 다른 이유는 자연적인 힘입니다. 바람은 비행기의 속도에 영향을 미치며 어떤 기술도 바람을 조절할 수 없어요. 강한 뒷바람은 더 빠른 속도로 앞으로 나아가도록 돕고 맞바람은 항공기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비행기는 대부분 최고 11km 고도에서 비행합니다. 저 위의 공기는 밀도가 낮아서 저항이 적고 비행기는 더 빨리 날 수 있고 연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낮은 온도는 제트 엔진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요. 대기의 그 부분을 통과하는 비행의 또 다른 장점은 난기류가 적어서 비행이 더 원활하다는 점입니다. 개인 제트기는 그렇게 높이 날 수 없어요. 더 작고 엔진은 그런 고도에 도달할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 4.5km를 유지해요. 비행기가 남긴 하얀 자국 보신 적 있나요? 공식적인 이름은 비행운이고 비행기가 남긴 인공구름과 같아요. 비행기가 순환고도에 도달하면 온도는 영하 55도로 상당히 낮아지고 물은 얼음 입자로 변합니다.
습도가 높아질수록 그 흔적은 더 커지고 비행기가 사라진 후에도 여전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껍고 긴 비행운은 다가오는 폭풍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색깔이 있을 수도 있어요. 대기 중에 형성된 물방울은 다양한 크기로 얼어요. 물방울이 다른 파장에서 햇빛을 반사하면서 무지개의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모든 색이 섞이면 가장 일반적인 비행운의 색인 흰색이 나타납니다. 비행기는 바람을 타고 이륙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바람에 맞서서 이륙합니다. 연을 날리는 것과 비슷해요. 연을 날리려면 바람을 거슬러서 뛰어야 합니다. 그것은 비행에 네 가지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양력, 중력, 추력, 그리고 항력이죠. 양력은 공기의 속도가 연 아래보다 위가 더 높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연은 위로 밀리고 이것은 들어 올리는 힘이에요. 폭풍을 통과하는 건 꽤 무서운 경험이지만 정말로 보이는 것만큼 위험할까요? 사실 바람이 부는 날씨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이착륙입니다. 비행기 제조사들은 항공기를 시험하고 조종사들이 다양한 날씨 조건에서 따라야 하는 속도 제한을 지정합니다. 어떤 공항에서는 1년 내내 바람이 매우 심해서 착륙이 상당히 흔들릴 수 있어요. 바람이 활주로를 강타할 때 착륙하려면 조종사의 실력이 중요합니다. 때때로 바람은 속도와 방향을 예기치 않게 바꿔요. 조종사는 풍향이 바뀔 때 착륙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활주로를 빗나갈 위험이 있어요. 극심한 더위는 비행을 막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상 조건입니다. 비행기는 날개로 양력을 발생시켜 날아요. 날개 아래의 공기는 비행기를 상승시키죠. 극심한 더위에서는 비행기가 그렇게 많은 양력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뜨거운 공기는 팽창하고 차가운 공기보다 밀도가 훨씬 낮아지기 때문이에요. 양력이 적으면 비행기는 이륙하고 날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전자장치는 극단적인 열이나 습도에 잘 반응하지 않으며 AC 시스템이 고장날 수 있어요. 소형 제트기는 48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운행할 수 없습니다. 더 큰 에어버스와 보잉 비행기는 52도 이하에서 최상의 성능을 발휘해요. 비행 중에 들리는 신비한 벨소리는 승무원들이 서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비밀 언어입니다. 이륙 직후 들리는 차임벨 소리는 착륙 장치가 접히고 있음을 승무원들에게 알려줍니다. 비행 중에 한 번 울리는 벨은 승객이 승무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예요. 식사를 제공하고 음식이나 음료가 부족할 때 높고 낮은 차임벨 조합을 사용하여 동료들에게 공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의 낮은 톤은 심각한 난기류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승무원들은 안전벨트를 매야 합니다. 이륙 전에 기내에서 깜빡이는 불빛을 본 적 있으신가요? 걱정할 거 없어요. 조종사가 비행기를 공항 전원 공급 장치에서 분리하고 기내 전원 장치로 전환할 때 발생합니다. 이런 급속한 전환이 깜빡임을 일으킬 수 있어요. 히말라야 산맥은 에베레스트산을 포함하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행기가 그 지역을 항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왜 상업용 비행기가 그곳에서 비행하는 것이 실제로 금지되었을까요? 우선 이 산의 평균 높이는 6,100m 이상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산은 해발 8,850m입니다. 이 지역은 거칠고 눈으로 덮여 있고 평평한 지대가 거의 없어요. 갑작스러운 객실 내 감압이 발생할 경우 평지가 없기 때문에 비상 착륙을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울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고도에서의 낮은 산소 농도는 난기류가 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해요. 승객들에게 정말 불쾌할 뿐만 아니라 무작위적인 공기 이동과 높은 풍속은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역은 또한 인구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레이더 시스템이 그리 많지 않아요. 레이더는 항공 안전에 매우 중요합니다. 레이더가 없으면 조종사들은 비행 조건을 파악하기 위해 지상과 통신할 수 없을 거예요. 또한 그곳은 너무 추워서 제트 연료가 완전히 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비행기에 사용되는 연료는 보통 영하 45도가 되어야 얼지만 에베레스트 상공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가장 낮은 온도는 2004년 12월에 기록됐는데요. 그때 온도계는 무려 영하 42도를 가리켰어요. 따라서 조종사들이 특히 상업용 비행에서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히말라야에 위치한 몇 안 되는 공항 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착륙하기 어려운 공항이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오직 8명의 조종사만이 그곳에 착륙할 자격을 갖고 있어요. 그곳은 동부 히말라야 육지로 둘러싸인 나라인 부탄에 위치한 파로 국제공항입니다. 첫째로 그곳에 착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면 말 그대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를 통과하기 때문이죠. 그 8명의 조종사들이 강풍 고려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년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안전하게 착륙시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조종사를 안내할 수 있는 레이더가 없어요. 그래서 항공기를 완전히 수동 모드로 조종해야 합니다. 조종사는 활주로에 접근할 때 특정 시각적 랜드마크 체크포인트를 기반으로 움직임을 추적해야 해요. 게다가 비행은 낮 시간 동안 시야가 확보될 때만 허용됩니다. 조종사들은 또한 산비탈의 전신주와 지붕도 조심해야 해요. 종종 45도 각도로 산봉우리들 사이를 통과한 직후에 활주로로 빠르게 하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국제공항까지 두 개의 항공사만 운행하는 게 이해가 돼요. 상업용 한국 조종사 외에도 6,100m 상공에서 대부분의 경력을 보낸 특수훈련을 받은 헬리콥터 구조조종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만큼 경험이 많은 등반가들과 함께 일을 하는데 그들은 훈부 빙하를 건너면서 훈련을 합니다. 그곳은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구역으로 불립니다. 6층 건물만큼 높은 얼음 기둥으로 이루어진 에베레스트 서쪽에 이 거대한 빙하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얼음 구멍으로 가득 차 있어요. 등반가의 경험 정도에 따라 빙하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가는데 4시간에서 12시간이 걸립니다. 이곳이 말 그대로 얼음과 눈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꽤 평화로울 거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지역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한 에베레스트 전문가는 소음이 제일 힘든 부분이라고 했어요. 산은 끔찍한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고 때로는 한숨 소리까지 냅니다. 마치 사람들에게 위험한 환경에 대해 경고하면서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에베레스트 산은 세계에서 유일한 비행금지 구역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디즈니파크도 이 독점 클럽의 일부예요. 그래서 비행기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을 때 상공에서 동화 속 성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을 거예요. 최근 몇 년 사이 디즈니 공원을 포함한 많은 유명 관광 명소들은 방문객들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보안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디즈니랜드나 플로리다의 월트 디즈니 월드에서 913m 이내를 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금지였지만 이 규칙은 2003년에 영구적이 되었습니다. 페루 안데스 산맥에 위치한 마추피추와 같이 역사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비행기가 상공을 날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만 독점적으로 자라는 많은 수의 희귀 야생 생물종과 식물들이 있어요. 가능한 한 최대로 보호받는 것이 중요해요. 비행기가 그 지역을 비행하지 않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첫째, 비행금지는 그 지역에 해로운 화학물질 양을 감소시킵니다. 둘째, 만약 비행기가 이 장소에 비상착륙을 해야 한다면 건물과 야생동물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거예요. 놀랍게도 아테네에 있는 그리스 파르테논 상공을 날 수는 있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500m 이상 위로 접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건물은 주변에 지정된 구역이 있기 때문에 비상착륙으로부터 조금 더 보호를 받습니다. 또한 비행기에서 타지마할도 볼 수 없을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오래되고 아름다운 건축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추가 보안 기능도 필요해요. 그 건물은 16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네스코는 1983년 타지마할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정했어요. 인도 당국은 2006년에 타지마할 상공을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습니다. 건물 자체뿐만 아니라 매년 이곳에 오는 관광객, 즉 700만에서 800만 명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예요. 버킹엄 궁전은 영국 군주의 거주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왕의 안전을 위해 여기도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었습니다. 왕실이 보호되도록 하기 위해 윈저성 상공을 비행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아요. 비행금지구역이 있는 다른 중요한 영국 건물은 영국 총리 관저와 사무실인 다우닝가 10번지와 국회의사당이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마운트 버논에 있는 조지 워싱턴의 생가는 460m 이상의 상공에서만 비행기가 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나무저택은 1758년과 1778년 사이에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위해 지어졌어요. 안타깝게도 이 건물은 수년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더 잘 보존하기 위한 노력으로 당국은 항공기에 의해 발생하는 진동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또 다른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었습니다. 역사적 랜드마크 위에 영궁을 포함해요. 그래서 아마 이 집을 상공에서 찍은 사진이 거의 없는 걸 거예요. 미국 대통령 관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워싱턴 DC 상공은 비행할 수 없습니다. 이곳은 또한 의회와 다른 기관들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당국은 로널드 레이건 국제공항 주변 48km에 걸쳐 특별 비행규칙 구역을 설정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정확한 이착륙을 하는 공항 중 하나라는 걸 의미해요. 조종사들은 비행금지구역을 주의해야 하는데 때때로 승객들에게 불편한 이착륙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조종사가 비행금지구역에 침입할 때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2005년에 조종사가 실수로 비행기 금지구역으로 들어갔을 때처럼요. 국회의사당은 즉시 대피해야 했고 정기 활동은 중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다페스트와 같은 세계의 다른 수도들도 비슷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어요. 헝가리의 수도에서는 고대 도시 페스트와 부다힐스 위를 비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파리 상공에서도 거의 모든 항공교통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일부 예외는 2000m 이상을 비행하는 항공기입니다. 비행 헬리콥터 또한 도시 내에서 금지됩니다. 정확한 임무를 수행하는 특정 헬리콥터만이 특별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객기도 맨하탄 섬 근처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말 높은 건물들이 많아서 충돌 위험이 크다는 것이 부분적인 이유예요.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뉴욕의 3대 공항인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뉴워크 리버티 국제공항, 라과디아 공항은 서로 매우 가까워요. 그래서 그 지역의 항공교통은 비행기 항로가 서로 겹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상업용 저택에 시동을 거는 열쇠가 없다는 것이 이상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냥 열쇠를 돌리는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해요. 대신 제어보드의 복잡한 과정을 시작하는 일련의 버튼과 다이얼이 있어요. 배터리는 제트기 꼬리 안에 있는 작은 전기 발전기를 통해 충전되어 항공기에 전력을 공급합니다. 공기가 유입되어 제트기의 엔진으로 이동하여 냉각시켜요. 그런 다음 예비 전력이 터빈을 천천히 돌려 적절한 속도로 회전하기 시작할 때까지 가열합니다. 그런 다음 엔진을 한 번에 하나씩 켤 수 있어요. 최대 4개의 엔진이 장착된 상업용 제트기 경우 이 모든 과정은 최대 90분이 소요될 수 있어요. 비행기는 문을 잠글 수 있는 열쇠도 없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공회전을 하고 있을 때 계속해서 경비원들의 감시를 받아요. 하지만 누군가가 감시를 피해 통과한다고 해도 빠르게 탈출할 수는 없을 거예요. 승객이 비행기에 탑승하면 기장이 탑승 과정을 예의주시합니다. 기장은 조종실뿐만 아니라 승객의 객실도 지휘합니다. 상업용 조종사가 되기 위해선 최소한 1.0 시력을 가져야 해요. 항공사에 따라 안경의 도움으로 교정 시력이 1.0인 경우도 허용합니다. 비행기에서 좌석을 찾아야 합니다. 체크인을 늦게 했고 이미 과거에도 그렇게 비행기를 타지 못한 불쾌한 경험이 있었어요. 항공사들은 혹시라도 노쇼나 취소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일부러 항공편을 초과 예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원하는 자리를 선택하지 못했어요. 부러운 마음으로 앞 좌석을 지나칩니다. 모두가 비행기가 착륙한 후에 가능한 한 빨리 내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앞자리는 항상 훨씬 더 빨리 찹니다. 하지만 일찍 출발하는 것보다 안전을 우선시한다면 뒷좌석이 더 좋은 선택이에요. 비행기 뒤쪽이 40% 더 안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비행기 타는 것보다 자동차 여행을 더 선호하나요? 비행 중에 비행기에 위험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1100만 분의 1입니다. 교통사고의 가능성과 비교하자면 5000분의 1이에요. 비상구 좌석에 앉게 됐어요. 좋아요. 다리를 뻗을 공간이 있어요. 지난 30년 동안 다리를 뻗을 수 있는 공간은 매년 더 줄어들었고 일부 항공사에서는 12cm까지 줄어들었어요. 아니요. 여러분 다리가 더 길어진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비행기에 더 많은 사람들을 태울수록 항공사가 더 많은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항공사는 직접 항공기를 제작하지 않고 공장에서 만들어진 비행기를 사용해요. 거기서부터 각 항공사는 자체 좌석 구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좌석이 창문과 일렬로 정렬되지 않는 이유예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았어요. 항상 비상구 옆에 앉을 때 약간 걱정이 되긴 하지만요. 혹시 잠든 사이에 실수로 문을 건드려서 열기라도 하면 어쩌죠? 진정하세요. 비행 중에 이 문을 여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내부의 공기 압력이 실내 모든 평방 인치를 밀어냅니다. 문 자체에서 이 압력은 929평방센티미터마다 453kg에 해당해요. 하지만 자는 동안 헐크와 같은 힘이 생겼다고 해도 여전히 문을 닫게 하는 일련의 전기적, 기계적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문을 열 수는 없을 거예요. 문이 열리는 순간 추가 조치가 중요한데 전체 실내 온도가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압력의 급격한 변화는 비행기 구조를 약화시킬 거예요. 이륙할 시간이 되니 전화기를 끄라고 합니다. 꼭 그래야만 할까요? 10%의 사람들을 전화를 끄지 않고 심지어 비행기 모드로 설정하지 않는다고 인정했어요. 휴대폰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자장치를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공중을 비행하는 동안 휴대전화가 지상의 여러 타워에서 신호를 수신하여 조종사들을 산만하게 할 수 있다는 진정한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종사들을 도와주는 셈 치고 전화기를 끄도록 하세요. 비행기는 12km 상공에 도달했고 귀가 먹먹해지고 안전벨트 착용 사인은 꺼졌습니다. 승무원은 팔을 바깥쪽으로 뻗은 채 통로로 걸어가요. 이렇게 좁은 통로 안에서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요. 승객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좌석에 머리 받침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난기류에 대비하여 머리 위에 짐칸 아래에 특별한 붙잡는 장소가 있어요. 50만 명의 사람들이 이 순간 비행기로 여행하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세계 인구의 0.1%에 해당하는 특별한 그룹의 일원이에요. 창밖을 내다보자 하얀 날개가 보여요. 비행기는 태양 복사를 반사한 것을 돕기 위해 흰색과 다른 밝은 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이건 비행기가 받는 열의 양을 줄임으로써 태양으로 인한 피해를 피해요. 하지만 더 멀리 먹구름이 다가오고 비행기는 뇌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비행기는 금속으로 만들어졌으니 거대한 전기 도체겠죠? 다행히도 제트기에는 전기를 매우 잘 전도하는 알루미늄 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실내는 번개로부터 완전히 보호되어 전기 시스템을 보호하고 탄소 기반 효율인 우리를 다치지 않게 해요. 비행기는 전기 폭풍에 완벽하게 대비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곳 중 하나입니다. 1960년대 이후로 폭풍으로 인한 큰 사고는 없었어요. 목이 말라요. 물을 가져왔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항공기가 각 위치에 착륙할 때 물을 보충합니다. 비행기의 수질은 물이 어디에 담겼냐에 따라 달라요. 많은 것들이 모든 공항의 수질에 기여합니다. 물 캐비닌, 트럭, 카트, 호스는 모두 다른 기준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2019년에 항공사의 물 연구는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깨끗한 물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것은 밀폐된 병에 물만 마시고 차도 피하는 거예요. 하지만 음식은 괜찮아요. 자리에 앉았을 때 좀 춥다는 걸 알게 돼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추워요. 온도가 의도적으로 21도로 설정된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신하게 되는 것은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따뜻한 공기와 높은 실내 압력이 섞이면 기절한 일이 더 흔해집니다. 그래서 차가운 공기가 산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고 승객들은 편안함을 위해 담요를 제공받아요. 담요가 몸을 따뜻하게 하지만 건조한 공기가 코를 통해 흐르면서 입술과 눈을 마르게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공기는 완전히 안전하고 매우 깨끗하니까요. 공기의 40%는 재활용되고 모든 먼지의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박테리아를 제거하기 위해 철저한 정화 시스템을 거칩니다. 나머지 60%는 외부에서 옵니다. 공기 중에 습도가 매우 낮아져서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밖은 어두워졌고 비행기가 착륙하기 시작하면서 불빛이 어두워집니다. 어두운 불빛은 조종사나 승무원이나 공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승객들을 위한 거죠. 어두울 때 착륙하던 중에 뭔가 잘못되면 비상탈출을 시도해야 해요. 어두운 불빛은 눈이 적응하는 것을 돕고 어두운 곳에서 출구 쪽으로 더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운 좋게도 오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행이 끝났거든요.